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일본 온천마을에 여행을 갈 거예요. 근데 뭔가 그냥 온천마을 여행만 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사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떤 룩을 입을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번에는 재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온천 가는 기념으로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하쿠의 룩을 코디해볼 거예요. 뭔가 하쿠가 Y2K 갸루라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 먼저 탑 같은 경우는 하쿠가 또 강의 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물결무늬 탑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하쿠의 룩을 보시면 화이트에 안쪽에 파란색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줄 거예요. 스커트는 요 친구로 준비를 했어요. 요게 화이트에 딱 파란색 포인트가 있고 이 글씨체 자체가 용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이다 싶어서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요 스타킹이랑 요 양말을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줄게요. 이렇게 레이어드하면 이 망사 스타킹이 살짝 포인트가 되죠. 과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살짝 죽여준 느낌? 그리고 위쪽에 포인트를 줄 차례인데 제가 망사 스타킹도 용이기 때문에 비늘을 표현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벨트를 준비를 해왔어요. 요거 여름에 오사카 여행 갔을 때 샀던 건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런 느낌? 다음으로 벨트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요거를 느슨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 이거는 하쿠의 옷을 보면 허리띠 보라색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허리띠를 뭔가 보라색 밧줄로 한번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 프롤도 예쁠 것 같고 가운데로도 예쁠 것 같고 그 다음 신발은 이걸 준비를 해봤는데 이 신발 자체가 뭔가 용 같은 느낌이잖아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털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가발. 이건 사실 나히야 코디 때 산 건데 제가 진짜 대충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확실히 이 가발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거라가지고 미니 코디를 했을 때보다는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다가 헤드폰 같은 거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별 포인트를 주면 Y2K 무드가 물씬 살잖아요. 좋은데? 가방은 보라색 밧줄 포인트를 확실히 주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해봤어요. 예전에 만든 건데 되게 대충 만들긴 했지만 뭔가 애정이 가는 그런 느낌. 이렇게 딱 매주면 여기도 보라색 포인트, 여기도 보라색 포인트 있으니까 완전 그 느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만 입고 가고 싶지만 거긴 좀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패딩을 또 챙길 거예요. 패딩도 그냥 아이보리 계열 컬러로 골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온천 마을 여행을 할 건데 너무너무 설레요. 그럼 여러분 같이 가보실까요? 와, 이 시간이니까 사람 진짜 없다. 탄산도 아닌데 갖고 왔더니 이렇게 거품 물고 있어. 왜? 뭐지 귀요미들은? 휴게소 뭔가 한국이랑 다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 단지 일식만 있을 뿐. 어 이거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다크아지? 오 고민되네. 뭔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사가야겠다. 저는 일단 여기로 걸어가 볼 거예요. 5분. 우와 이거 뭐지? 눈무덤이야. 어 딱딱해. 와 진짜 확실히 눈 오니까 더 느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완전 센과치히로에 나오는 마을 같아. 대박.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이글루처럼 만들어 놓은 거였어.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건 뭔가 특산물 같은 건가? 와 진짜 대박. 아 여긴가 봐. 온천물 시키는 곳. 색깔 진짜 예쁜데 어 냄새 진짜 이상해요.
아 이거구나. 저는 뭔가 이것보다 클 줄 알았어요. 오, 생각보다 작네. 어 뭔가 온천물 체험할 수 있는 곳인가 봐. 오 따뜻해. 뭔가 눈 내려가지고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여기 근처 오니까 하나도 안 추워요. 날씨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근데 냄새 엄청 심해요. 이거 뭔 냄새야? 진짜 화장실 냄새나. 완전 하수구 냄새? 그런 느낌? 뭔가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가지고 잠바 벗고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커플 아니면 가족이야. 이거 뭐야? 너무 귀여운데? 완전 하찮게 생겨서 너무 귀여워. 이런 거 하나 사가야겠다.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엄청 하찮아.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예뻐요? 다 귀여워. 어떡해? 얘도 너무 귀엽다. 무지개 컬러. 이 귀요미는 뭐지? 시바견인가? 멀랑멀랑해. 이건 온천통에 고양이 들어가 있어요. 빠지는 거구나. 아, 귀여워. 세상에 치카잖아.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귀여워. 어, 이것도 너무 예쁘고 눈 반짝반짝한 게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얘네야. 얘네가 제일 귀여워. 뱁새 같은 건가? 이게 여기 왜 있지? 여기 혹시 사는 새인가? 너무 귀여운데 얘가 제일 귀여워. 근데 가격이 안 귀여워. 뭔가 온천 무늬가 그려진 오미야기가 진짜 많아요. 오 귀여워. 그리고 뭔가 여기 있는 오미야게는 다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 헐 이거 뭐야? 구데타마다. 아 대박. 여기 온센타마가도 유명하니까 구데타마 진짜 잘 어울린다. 짱구도 있어. 이건 샌베 같은 건데 안에 크림이 있나 봐요. 세상에 이건 뭐지? 뭔가 먹기 아깝게 생겼어. 다루마 곰돌이. 수염까지 있다니. 애기들 이거 못 참겠는데? 여기 뭔가 건조과일도 있는데 메론 말린 거 맛있을까? 이건 뭐지? 오징어? 진짜 귀엽고 어이없는 거 많다. 역시 기념품 샵은 너무 재밌어. 와 이거 뭐야 완전 하찮게 생겼어. 은행으로 만든 거래 여러분. 도라에몽 실화야 이거? 진짜 웃기다. 아 리나쿠마 샵도 있어. 대박. 너무 귀여운데? 당장 들어가. 와 먹을 것도 리나쿠마 모양이에요. 유모미 리나쿠마들. 이거 커플로 사면 너무 귀엽겠다. 저기 커플로 파네. 이런 샌베도 프린팅되어 있고. 저 요즘 파스텔 컬러 너무 좋아하는데 파스텔 컬러 리라쿠마예요. 어, 얘 민트랑 노랑이도 너무 귀엽다. 진짜 뭔가 하나 데려가고 싶다.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뭔가 내가 알던 리라쿠마랑 좀 달라. 내가 아는 리라쿠마는 여기서 멈춰있었다고. 근데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진짜 예뻐졌어. 아 토토로다. 발바닥 만지고 싶어. 여기는 조격장 때문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진짜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살만하다. 뭔가 이런 쬐끄만 것들은 평소에 손수건으로도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아니 진짜 자수 퀄리티 미쳤잖아. 하나 살까? 아 치치도 너무 사랑스러워. 어 이 친구도 있어. 얘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대박. 젓가락 받침대? 가오나시씨 너무 요염하신 거 아닌가요? 이 뿅아리도. 이거 나잖아. 하쿠. 하찮은 표정 갖고 싶다. 너 뭐야 캘시퍼? 왜 이렇게 귀엽지? 엽서들 감정 뭐야? 뭐야 저거? 진짜 원숭이야? 여기는 뭔가 액세서리 파는 곳인가 봐요. 저 이런 거 볼 때마다 뭔가 갖고 싶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썬캐처인가 보다. 영롱한 느낌. 완전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영롱해. 고양이 모양도 있어. 목걸이 조금 탐나는데? 와, 이 대왕아트도 너무 귀엽다. 하찮게 생긴 친구들 또 발견했어요. 초코로 하니까 너무 귀엽잖아. 와, 이거 색깔 완전 영롱한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23,000원? 고민 좀 해봐야겠다. 이거 이렇게 달린 것도 너무 귀여운데 뭔가 이 유리들이 너무너무 영롱해가지고 다 예뻐 보여. 생각보다 되게 넓다. 일본 치고는 되게 방이 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잖아. 근데 우리 여자 둘인데 이렇게 지다니. 그리고 유카타 위에 입는 이런 가운도 있어요. 나 밤에 이거 입고 사진 찍어야겠다. 대박. 이 온천 가는 바구니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실감이 더 나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역시 화장실 진짜 작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요. 욕조도 있고. 이거는 체크인할 때 주시더라고요. 여기 요런 빵이랑 유플레 주스 아침으로 주신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걸? 여러분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 아까 왕따였는데 일행이 왔습니다. 네.
당고. 우와, 온센탕하고. 우와, 나 계단 진짜 못 깨. 이게 뭐죠? 그래. 망했어요. 망했어. 그 유명한 온센 타마코입니다, 여러분. 약간 짭조름하긴 한데. 시식빵 특템. 이게 온센 만주라는데 찐빵 맛? 여러분, 저는 이 시간대가 진짜 좋더라고요. 뭔가 되게 애매하게 밝으면서 조명도 딱 켜지는 요 시간대. 뭔가 바닥에도 이렇게 써있네. 그렇지, 육수 완전 파탕인데? 파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 야채 다 넣으면 괜찮겠죠? 우리 막 샤브샤브가 아니라 그냥 통 판으로 해먹는. 비주얼 살리기 실패했어. 국물 완전 맹물이야. 근데 사실 샤브샤브는 국물도 같이 먹으려고 맞아요. 먹는 건데. 따뜻한 거 먹으니까 그래도 좀 몸이 덥네요.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진짜. 여러분, 밤에는 또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확 다르죠? 근데 확실히 수증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화면을 잘 안 당긴다. 근데 왜 여기 보라색 조명을 해놨을까? 오묘한 느낌이긴 하다, 그죠 여러분? 위에는 이런 느낌. 여기 뭔가 보라색 불빛이었다가 갑자기 하얀색이 되네? 불빛이 계속 바뀌는구나. 야식을 사러 왔어요, 여러분. 이거 뭐야? 아몬드 쿠키? 뭔가 안 먹어본 거 먹고 싶다. 제가 평소에 과자를 잘 안 먹긴 해가지고. 이거 좋아해요. 누드베페로? 종류가 많이 없는 건가? 뭐가 많이 없다. 이거 파스타 과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콘소메랑 치즈가 있어요. 딴 거를 보고 마지막에 결정하자. 근데 과자 종류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과일 맥주랑 잘 어울릴 만한 게 좀 짭짤한 거? 뭐야, 이거 햄버거 맛이야? 타르타르. 아, 몬자 맛? 신기하다, 몬자 맛 과자라니. 대박. 이거 그럼 짭짤한 편인가요? 네. 그럼 콘소메 맛으로 하죠, 저거. 다 먹을 수 있어요? 하고 보는 거죠, 뭐. 원래 꼬치 먹고 싶었는데. 짠. 여러분, 여기 숙소에 준비되어 있던 유카타를 입었는데 제가 가져온 허리띠를 같이 묶어봤어요. 근데 뭔가 파란색이라서 오히려 좋아. 오늘 컨셉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온천만 왔으니까 조교기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유카타 입고 나왔어요. 생각보다 좋은데, 여러분? 생각보다 따뜻해. 여기 당기고 있으니까 몸이 좀 노곤노곤해지는 기분? 나갈 때가 조금 무섭긴 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춥진 않네요. 우리 진짜 맥주 크기에 비해서 안주가 좀 많긴 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맥주예요. 짠. 문어부터 먹어볼까요? 좋아. 맛있을까? 과연? 먹어봅시다. 흐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흐물하지 않는 것 같아. 초장기가 먹어야 되는. 그니까.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너무? 엔타이코 치즈 문자. 진짜 그 냄새 나는 것 같아. 난 고구마 맛이. 맛있네. 맛있지. 아, 이거 그 코알라 건데?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야.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 아침 인사를 호텔에서 찍고 싶었는데 호텔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메이크업하는데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크아웃하고 찍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Y2K 스타일로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좀 찍고 어제 못 먹었던 것들을 먹으러 가볼 거예요. 어젠 눈 오고 추워가지고 이게 잘 안 보였는데 오늘은 진짜 잘 보여요. 확실히 어제랑 느낌은 확 다르다. 오늘 드디어 이 예쁜 물 색깔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는 진짜 화면에 아예 안 담겼거든요. 여기는 여전히 수증기가 많긴 하다. 물색 너무 예쁘죠, 여러분. 냄새는 여전히 이상하지만. 그레이크즈 어제 먹었던 게 맛있어서 오늘은 인절미 맛을. 짜잔. 여러분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넘버원이니까. 이거 뭔가 라이스 케이크라고 써있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미묘한데 뭔가 짭조름하고 바삭하고 막 또 먹고 싶다 이건 아니고 그냥 한 접시에 마셔. 먹을만하네 이런 느낌. 오늘도 역시 받았습니다. 닭꼬치. 뭔가 이따 먹을 거 없으면 저거 먹어야지. 뭔가 이것도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꼬치를 넣었어요 여러분. 어디 담아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혼자 두 개 샀는데 두 개 들고 먹어야 돼. 이제는 혀. 이거는 부타탕이래요. 돼지혀도 맛있구나. 알고 보면. 여러분 여기 근처에 공원 있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 계곡도 다 온천이에요. 연기나 대박. 색깔도 너무 예쁘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족욕탕이라 여기서도 족욕해도 된대. 저 토리가 유명하대요 이 공원은. 아, 진짜 완전 자연이긴 하네. 이거 봐. 그리고 다 흘러가는 느낌이라 얘네는. 유황이긴 유황이다. 초록색 봐. 따뜻해. 그지? 여기서도 연기나. 오! 엄청 따뜻해요. 근데 확실히 하얀색 눈이랑 이렇게 빨간색 토리가 같이 있으니까 되게 예쁘다. 이 동상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귀여워. 아 근데 확실히 온천이 눈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연기도 막 나고 대박.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이 동네는 소바랑 우동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이 가게는 이 넓적한 우동면이 좀 인기 있나 봐요. 뭔가 이 버섯튀김도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버섯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패스. 여기 소프트 드링크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캐릭터. 라무네 맛이네요. 소바처럼 이렇게. 맛은 특별하지 않은데 뭔가 면이 쫄깃쫄깃하니까 떡 먹는 느낌? 근데 이거 찍어 먹는 소바 완전 그거 메밀 소바 그거랑 똑같아.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오늘이 날이에요. 요새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이거 궁금했는데 이거 다 팔렸대요. 메론과만 먹어볼까? 어제 품절이어서 못 샀던 푸딩을 샀습니다. 사실 파란색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거 이미 다 품절이더라고요. 지금 몇 시지? 2시도 안 되잖아. 네,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짠. 뭔가 숟가락도 온천 느낌이야. 귀엽다.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지 좀 무섭기도 하다. 젤리랑 푸딩이 조화라죠. 근데 뭔가 이렇게 떴을 때 색깔도 예쁜 것 같아. 다른 색깔은 되게 예쁜 것 같아. 먹다 보니까 맛있네. 이제 집 가기 전에 카페 타임이에요 여러분. 티라미수 먹을 겁니다. 이게 그런가 보다. 마지막은 온천 파르페. 마침 제가 또 좋아하는 말차예요 여러분. 여기 사실 티라미수가 유명하긴 한데 뭔가 파르페가 맛있어 보였어. 맛있겠다.
안에는 뭔가 과자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자 젤리? 이거 뭐지? 요소한 게 있어요. 뭔가 먹기 무섭게 생겼어. 맛있는데? 약간 양갱 같은 느낌? 암양갱? 이런 느낌이야. 쿠사치 여행 오신다면 파르페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집 가는 버스를 기다리러 터미널에 왔어요. 사실 여기 마을이 진짜 조그마해가지고 생각보다 할 게 없더라고요. 뭔가 저희가 둘 다 타투가 있고 해서 온천도 못 가고 료칸을 빌린 것도 아니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족욕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먹방만 했네요. 그래도 오늘 먹은 거 다 맛있어가지고 만족. 그리고 뭔가 여기 너무 추워서 진짜 온천 목적이 아니면 비추예요, 비추. 그래도 사진도 건진 것 같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저는 만족! 아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오니까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신칸센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돼요. 뭔가 너무 산 쪽에 있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만나요. 안녕!